제거제를 미리 쳐야 되나? 미리 쳐야 돼요. 이게 치고 뗄 때도 조금씩 치면서 떼야 돼요. 맞나? 예. 네. 그걸로 민다고요? 어. 이걸로 밀면 안 돼? 아니 뭐 제 유리창은 아니긴 한데. 기스 간다고? 기스 갈 건데. 그 계속 뿌리면서 해야 돼요. 계속? 응. 잠깐만. 매스. 야, 잘 되어지네. 근데 이거 왜 떼는 거예요? 어? 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? 쓸데없이. 예. 떼려고 하는 새끼들이 많아가지고. 저런 거 떼려고. 니 같은 새끼들. 아. 아. 질린다, 질려. 근데 이거 떼면은, 어. 막 우리 막 휴게소나 막, 차를 좀 대놨어요. 어. 그러면은 좀 차 좀 빼주세요 하는 그런 몰라, 차나. 몰라 뭐 괜히 내가 그랬지. 아. 알아서 뭐 잘 때려내라 나. 아, 상남자. 어. 이거 앞으로. 네. 전화번호. 내 차에는 전화번호 없으니까 이 차 넘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면은. 아 경찰에서 연락 오니까. 경찰에서 가르쳐 주잖아. 가르쳐 주죠. 뭐 번거로워도. 그렇게 해야죠, 짜겠나. 아, 형 전화번호는 비싸니까. 비싼 게 아니라. 놈의 새끼들이. 어, 놈의 새끼들이. 하도 이. 아, 장난 전화도 많이 오고. 말이 많아, 말이. 앞으로 전화번호부터 싹 정리합니다, 앞으로. 뭐, 오랜만에 연락을 한다든지. 뭐 본인이 내한테 전화했을 때 전화 안 받는다 그러면 아 그냥 뭐 내랑 인연 끊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혹시 첫 번째 지금 잘릴 대상자 있습니까? 니지. 아 저예요? 어. 형 번호 바로 지하라 지금. 아 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가지고. 예. 아 힘들어. 사람이 네. 보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얘기만 해야지. 맞죠. 그리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와전시키면 안 돼. 과장하거나. 맞죠, 맞죠. 맞지? 맞죠. 당사자는 어,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어, 어딘가에서 돌고 있고. 맞잖아. 그건 맞죠. 얼마나 기분이 나빠. 맞죠. 아, 그런 일들을 좀 있으셨나 보네요. 그래. 뭐 좀 과하게 얘기해서 뭐 짜자실이 알지도 못하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뭐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?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넘겨짚고 제가 좀 마치 할 일이나 좀 하지 어? 저 누구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. 운전하기도 바쁠 긴데 주어진 운전이나 열심히 하지. 그 넘 얘기 듣고 다닌다고 참 고생이 많다. 그러니까 수현이 형. 그 시간에 잠이나 자지 맞죠? 맞죠. 아니 어? 형 이거 제 차인데 쓰레기를 막 이렇게 버리고 두시면은 잔머리 당긴다고 피곤할 긴데 잠이나 쳐 자빠 자지. 어, 내 얘기 같은데 장거리면. 야 깨끗하네. 어? 오. 닦다니. 근데 물티슈로 닦으면 아래에서 자국 다 남아요. 어? 자국 다 남아요. 이거 번호판. 번호판도 그렇고 물티슈 닦은 것도 그렇고. 근데 왜 물티슈 가져왔어 그러면?
제 차 아니잖아요. 한 번 더 뿌릴까? 된 거 같지? 근데 자국 좀, 아, 마른 걸레 있으면 딱인데. 말은 항상 아껴서 해야 됩니다. 아껴서. 내가 듣지도 않은 말, 아, 뭐, 어, 특히 듣지도 않은 말 지어내서 약간 허언증 있는 사람들. 그 다음에 어설프게 또 대충 주워 들었는데 그거를 막 와전시켜서 여기저기 전달하는 사람들. 내 일도 아닌데, 어, 내가 직접 연관되어 있는 일도 아닌데, 굳이 거기 끼어가지고, 어, 뭐 콩나라 판나라 하는 사람들. 오래 못 갑니다, 내가 봤을 때. 이 영상 보고 나다 싶으면 연락하지 마. 일단 욕밖에 안 나온다. 알았나, 백주영. 알겠습니다. 이제부터 다른 번호로 연락할게요. 근데 이게 자국 그대로인데요? 어? 자국 그대로. 이거 왜 안 지워지네, 씨발. 이거 봐도 전화번호 알겠다, 맞지? 그러니까요. 어? 아니, 이게 너무 선명하게. 아, 씨, 말로. 어떻게 해야 되나? 칼 이거 너무 오래 붙여놔서 그런가? 어? 야, 이 전화번호 그대로 남노. 그니까, 이거. 지금 다 보이지, 형 전화번호. 네, 다 보여요. 그대로예요. 근데 물이 마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? 그니까, 이거를. 어. 왜? 마른 걸레로 싹 닦아야 돼요. 아, 여기 있잖아, 이거. 장갑으로 닦으면 되겠네. 어, 장갑으로 닦으면 되죠. 아, 지기네. 어, 좀씩 사라지네요. 맞지? 예. 체크! 제발 좀 내일 아닌 거에 관심 갖지 말고, 본인들 그, 운전이나 열심히 하세요, 제발. 큰 차 하면서, 일이 힘들어서 질리는 게 아니고, 사람 때문에 질립니다. 사람 때문에. 물론 나도 뭐 말하기 좋아하고 말 많은 사람이기도 한데 적어도 있잖아요. 적어도 말 그래 와전시키고 없는 말 지어내고 사람들한테 상처는 안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. 노력은. 제발 오지랖 좀 부리지 말고, 어? 내 할 일이나 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삽시다, 좀. 어? 주영아. 아, 제 얘기예요? 아니, 형 말 틀렸나? 아니, 틀리진 않죠. 진짜. 맞는 말이든. 항상 그 시끄러운 데 가보면은, 그 남들 잘 되는 게 뭐가 그래 배가 아파가지고 좀 잘 될 수도 있지. 니도 열심히 하면 되지. 어? 우리 솔직히 운전하면서 서로 싸우고 얼굴 붉힐 일이 뭐가 있노? 새치기 말고. 맞죠. 어? 서로, 그건 내일 내 짐 받아갖고 내일만 뭐 잘하면 되는데. 누구 신경 쓰고, 이 사람 신경 쓰고, 저 사람 신경 쓰고, 누가 집 뭐 받아가고, 뭐, 누구는 뭐, 매출 얼마 하고, 그런 거 뭐 그래 신경 쓰잖노, 그냥. 그냥 하면 되지. 아이고, 씨. 제발, 어. 이제,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, 좀 진짜 올바른 이런, 진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, 서로서로. 나도 그렇고, 어. 제발 좀 입방정 좀 떨지 말고 좀 겸손하게. 됐지? 어? 오, 이제 안 보인다. 안 보이지? 야, 야. 지기네. 깔끔하니 훨씬 낫네. 근데 이거 어차피 내 차라는 거 다 알잖아, 맞지? 그렇죠. 에이씨, 속 시끄러워서 못 사겠다, 속 시끄러워. 아야, 이거 괜찮네요. 체크! 우리 뭐 초보자분들이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뭐 모르는 거나 이런 궁금하신 거를 물어보는 그런 게 귀찮아서 지운 건 절대 아닙니다. 항상 저한테 선탑 같은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선탑을 못 시켜드리는 이유는 운전이야 충분히 가르쳐 드릴 수는 있지만 보통 이제 그 이 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무실을 들어가야 되거든요, 일을 하려면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경력도 많지가 않고 뭐 이렇게 발도 넓지 않아서 사무실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드리는 게
사실 좀 어렵습니다. 제 입장에서는.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뭐 선탑이나 이런 걸 이제 못 하는 거거든요.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제가 만약에 선탑을 하시려는 분을 이렇게 만약에 있으시면 차도 태워드리고 사무실까지 제가 마무리를 지어드릴 수 있을 때 그때는 제가 뭐 선탑을 한번 또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오늘 전화번호를 지은 이유는 정말 좀 제 주변에도 이 큰 차를 하면서 좀 말을 너무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런 좀 메시지를 전하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. 이 바닥 뭐 원래 말 많고 탈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서로 뭐 큰 차 타고 다들 뭐 큰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말로써 상처 주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